안녕하세요. 미커 심리상자입니다. 청의 마지막 황제 푸유와 왈룽은 1906년생이고 마지막 환관 순야오팅은 1902년생으로 태생만 다를 뿐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두 청말기에 태어나 1912년 청나라가 몰락하는 바람에 황제는 황제대로, 환관은 환관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때 왈룽의 넷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 환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순 야오팅에 대한 것으로 푸이와 왈룽에 대한 그의 시선이 들어있습니다. 순 야오팅은 흔히 그렇듯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환관이 되려고 아버지에게 거세를 요청했습니다. 환관 소덕장의 근사한 모습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는 9살에 아버지의 면도날에 거세된 후에 사흘 밤낮 고열에 시달리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며칠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혹스럽게도 고청은 몰락했고 마지막 황제 푸이는 폐위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새로운 중화민국 정부는 대내외적인 시선을 고려해 청황실을 자금성에서 완전히 내몰지 않고 자금성 한쪽에 그대로 살게 했습니다. 비록 폐위했지만 한때 황제였기에 우대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5년이 되던 해 푸이는 금지 규정을 어기고 내시를 모집했고 14살이 된 순 야오팅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개의 소개를 거쳐 간신히 자금성에 들어갔고 그토록 바라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걸륭제의 보물창고인 건복궁이 화재로 불타버린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에 자금성 보물을 전수조사하던 푸이는 그곳에 보물을 훔친 환관들이 들킬까봐 저지런 소행으로 보고 내실을 꼭 필요한 인원만 남겨두고 모두 해고하고 강제 출궁시켰습니다. 사실 환관들의 지시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공식적인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순 야오팅도 강제 출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시가 적어 궁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황실은 내시 일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순 야오팅은 그때 자금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푸이와 결혼하여 저수궁에 거주하는 왈룽을 보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왈룽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고 왈룽이 구중궁궐 같은 곳에서 얼마나 외로움에 치를 떨었는지 생생한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순 야오팅에 따르면 푸이는 성격이 변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한 번씩 왈룽을 방문해도 자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잠시 앉았다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부부였지 결혼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왈룽의 표정은 언제나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순 야오팅에 따르면 푸이는 왈룽보다 내시 왕펑치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왕펑치는 체격이 갸날프고 얼굴이 하얗고 예쁘장한 데다 성격이 온화하여 소년보다는 소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 야오팅은 푸이와 왕펑치가 몸과 그림자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청말기의 궁중 생활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푸이가 여자들보다 내시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으며 왕펑치와는 특히 더 각별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궁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순 야오팅의 눈에 왈룽은 아편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순 야오팅은 왈룽이 목욕하는 것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녀들이 왈룽의 앞부분을 씻기는 동안 내시들은 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등쪽을 씻겼습니다. 왈룽은 목욕할 때면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몸을 하녀와 내시에게 맡긴 채 아편을 피웠고 때로는 목욕 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욕조 옆에 멍하니 앉아 내시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런 생활이라고 해도 적어도 이 시기에는 그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924년 알려진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당의 펑위샹이 군대를 동원하여 푸이와 청나라 황실을 자금성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예상 못한 푸이는 일단 순 야오팅에게 왈룽과 원슈를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게 한 다음 군대의 감시 속에서 부랴부랴 자금성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자금성에 거주하던 궁녀들과 환관들도 떠나야 했습니다. 환관들의 운명은 궁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금성 성벽을 따라 흐르는 해자에 자살하는 내시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간 내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시들이 궁녀들보다 생존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베이징 주변에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있던 흑룡사 같은 사찰들 때문이었습니다. 푸이는 일단 베이푸에 있는 아버지 자이펑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고 순 야오팅은 왈룽을 위해 따라갔지만 푸이와 왈룽이 텐진의 일본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자 판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일반 남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 도교로 개종하고 사찰이나 거리에서 구걸로 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30년대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인 만주국 황제가 되었고 그를 다시 환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순 야오팅은 만주국 장춘으로 가서 다시 환관 생활을 했지만 이번에는 폐병에 걸려 쫓겨나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0년 후 푸이의 운명은 풍전등화나 다름없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그는 소련의 포로로 붙잡혔고 1950년 전범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처형당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푸이는 중국 푸순 전범관리소에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마오쩌둥 정부가 신중국의 포용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그를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환관들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49년 공산당 집권 후의 환관들은 봉건 제도의 기괴한 상징으로 멸시를 받았고 1960년대 중후반 문화대혁명 때에는 봉건주의의 잔재로 홍위병들에게 척결 대상이 되어 심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그 사이의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봉건 시대의 종이 아니라 평민이자 시민이었습니다. 푸이 역시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민이었습니다. 푸이는 감옥에서 나와 중국 과학원 산하의 베이징 식물원에서 정원사로 9시부터 5시까지 일했고 순 야오팅은 방화사 관리자로 월급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이는 그렇게 살다가 1967년 61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순 야오팅은 신체 조건이 더 취약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푸이보다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 살아있던 청의 환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순 야오팅은 생존한 유일한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청나라 환관 제도와 왕조의 몰락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환관으로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고 국내외 언론과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베이징 광화사에서 꽃과 식물을 심고 서해로 여생을 보내다 1996년 94세의 나이로 파란만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환관으로서의 그의 경험은 중국 저술가 지하 잉화를 통해 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